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오늘은 잠이 안 올 때 좋은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자지 않으면 혈당이 올라간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당뇨인, 비당뇨인 모두에게 효과 있는 잠 잘 오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알람식에 사용하기입니다. 보통 핸드폰을 사용해 알람을 맞춰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기 전 핸드폰을 보는 것은 불면증 환자에게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핸드폰에서 나오는 강한 빛이 뇌에 자극을 주어 수면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또 자극적인 영상이나 소리가 뇌를 흥분시켜 쉽게 잠이 들지 못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심심해서 혹은 잠이 안 와서 뭐 중요한 연락이 왔을까봐 여러 가지 이유로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보게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알람 시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침실이 아닌 다른 방에 두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핸드폰 알람이 아닌 알람 시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핸드폰이 없다는 허전함이나 불안감에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딱 한 달만 반복하면 훨씬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2분 안에 잠이 들 수 있는 해파리 수면법입니다. 이 해파리 수면법은 로이드 윈터 휴식과 승리라는 책에서 소개한 수면법인데요. 미국 해군에게 이 해파리 수면법을 6주간 훈련시킨 결과 96%가 2분 내로 잠들었으며 심지어 커피를 마신 다음이나 포탄 소리가 들리는 중에도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효과가 정말 굉장하죠? 해파리 수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얼굴, 어깨, 팔, 다리 순서로 힘을 빼는 것인데요. 제가 해파리라고 상상하면서 온몸에 힘을 빼시는 겁니다. 몸 전체의 힘을 한 번에 빼려고 하면 어렵고요. 몸의 근육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이완시키면 됩니다. 침대에 몸이 파묻힌다는 느낌으로 힘을 빼면 쉽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으면 심호흡을 천천히 3회 반복합니다. 해파리 수면법은 이게 끝인데요. 훈련이 필요한 수면법입니다. 미 해군들은 6주간의 훈련 끝에 96%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하니까 단번에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실행하면 크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꿀팁은 걱정 노트 만들기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머리맡에 노트와 펜을 두고 자다가 잠을 방해하는 생각을 노트에 적습니다. 보통 걱정이나 후회, 상상, 계획 이런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잠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노트에 기록한 다음 일단 자고 내일 다시 노트를 보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자는 것인데요. 노트에 기록하는 것만으로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정리되지 않더라도 내일 다시 생각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보면 좋은 해결책이 생각나거나 사실 필요 없는 걱정이었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잠이 잘 오는 세 가지 꿀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집중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4주에서 6주 정도 기간을 잡고 실천하시면 많이 좋아지시리라 생각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